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7장 찾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6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그 7장 1절에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살이는 사실 실제 그 전투하는 전쟁도 있는 동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도 있고 또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로 실험하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 종류의 모양으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아. 너무나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이제 죽도록 일하는 종은 그날 너무너무 힘들면 뭘 바랄까요?
이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잖아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그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는 것은 안식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제 품꾼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니까 얼만큼 일하면 내가 얼만큼 값을 주겠다고 했으면은 이제 열심히 그 일하면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벌써 여러 달이 지난 겁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또 밤이 언제나 갈고 그래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들이척 하는구나.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음이 아주 굉장히 번뇌가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자식 10명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식 생각도 많겠습니까.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이 살에 이제 몸 전체가 병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막 이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물었다가 터지고 아물었다 터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정말 아주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달째 곤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크게 여기 욥기 6장 7장 보면 욥이 세 가지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욥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정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들나귀는 풀이 있으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또 소도 먹을 꼬리 있으면 울 필요가 없습니다. 싱거운 것은 소금이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그런지 이게 해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싱거운 곳에 소금이 있는 거 있으면 딱 이게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만 정확히 알면 좀 좋겠는데 답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욥은 너무너무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7장 2절에서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그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그 너무너무 하루 종일 고생하는 종은 빨리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겁니다. 요번 지금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 근데 그걸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뭔가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고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품꾼은 삭스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고생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6장 7장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빨리 끝나서 안식이 왔으면 좋겠다.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품꾼이 삭스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고 있는데 욥의 소원대로 됐습니다. 결국에는 욥은 결국은 해답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에 대한 안식도 결국은 없고 자기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도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종과 품꾼이 그 바라는 것,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바라는 것은 안식이고 쉼이고 그리고 품꾼이 바라는 것은 삭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안식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모든 보상도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답을 다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항상 세 가지 공포가 있다. 첫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에 대한 답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 참 이게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만한데 그 모든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공차기 하면서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왜냐면 결국은 죽을 텐데. 딱지치기 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텐데.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살 맛이 나더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 죄 문제로 시달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자 중에 그 대표적인 세 사람, 프로이드, 융하고 아들러. 프로이드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융은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다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7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욥기 7장 2절에 보면은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여기에 심히 기다리고 바라나니 제 말대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심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 소망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게 볼 수 있고 또 6장에서 말한 대로 들나귀는 배고플 때 그 풀이 있으면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는 꿀이 있으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건 전불기를 신비 기다리는 것처럼 안식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그 말대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살이 자체가 여러모로 전쟁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절. 종은 전불기를 신비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너무너무 힘들 때 빨리빨리 전불고 날이 전불고 쉬고 싶잖아요. 품꾼은 그 삭스를 바란다. 사람은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특징인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갈망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갈망하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는데 짐승은 육신적인 갈망 외에는 없어요. 먹는 것, 잠자는 것, 자기 짝, 그거 이상은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육신적인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 정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그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에스페란스는 희망, 소망이란 말인데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다. 뭔가를 아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카타콤 굴이지 않습니까? 로마 그 제국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는데요. 그 속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물고기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닷입니다. 닷을 누가 세봤는데 66개랍니다. 그러니까 카타콤 그 많은 그 굴 속에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닷이요, 닷. 히브리서 6장에 소망의 닷이란 말대로 그 카타콤 그 굴 속에 그 무덤 그 굴 속에 살아가는 햇빛도 못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뭘 원할까요? 그들은 왜 견딜 수 있었냐면은 소망의 닷,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망.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갈망들이 있는데 그 갈망 중에서 아주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그 특징인 거예요. 여기 욥은 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냐 하면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재산이 다 날아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냥 자녀 10명이 왜 죽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몸 전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기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싱거운 것이 있으면은 참 소금이 있으면 맞잖아요. 닭알 흰자 위 먹어봤는데 소금이 있고 없고 좀 다르잖아요. 소금이 있을 때 소금 딱 찍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고 닭이알 흰자 위에 참 소금을 딱 곁들이면 참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 답이 있다 그 말. 답이 있을 텐데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욥이 이런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해답은 주지 못할 망정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조차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장 14절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 오늘 욥은 자신을 피곤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 전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지금요. 전능자를 그렇게 경외하던 욥이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마음에 이제 막 너무 고민되고 하니까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 지금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새 친구가 와서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되겠다고 하고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새 친구가 돌변했습니다. 아주 싸나운 사람으로 돌변해서 계속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 분명히 잘못했다. 너 죄를 지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 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나의 형제는 욥의 새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성실치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욥은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새 친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 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시냇 물이 목마를 때 시냇 물이 있으면 마시면은 해갈이 되잖아요. 욥의 새 친구가 조금이라도 그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조금이라도 물이 나오면 좋은데 시냇 물이 바짝 마른 것처럼 겨울의 잦음 같구나. 겨울이 그냥 싹 없어진 것처럼 자주 없어지는 것처럼 거기에서 위로의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세 명은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계속 번뇌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6장입니다. 16장 2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심경을 계속 건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아니자고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해답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싱거운 것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있는데 그거 백신도 있잖아요. 그 병도 있고 약도 있고 이게 짝을 딱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 몸을 주셨는데 식욕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먹을 것을 딱 준비해 놨잖아요. 성욕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결혼 제대로 하는 걸 딱 준비해 두셨고 육체적인 모든 갈망에 대해서 그걸 채울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알 것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으니까 음악과 예술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 용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적 없다는 말대로 신 찾는 마음은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도 우울할 때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찬송 부르는데 이상하잖아요. 스님이 옥신옥신 싸우다가 내가 십자가 질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 찾는 마음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죄에 지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주님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딱 준비해놨잖아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해답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진선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참 대신에 거짓을 택하고 선 대신에 악, 미 대신에 추를 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진선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이 있고 진선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선비가 다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비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참된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선도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아름다움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진선비를 이제 알게 되고 정말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선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진선비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전에 안 보이던 자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빠서 몰랐는데 노년기가 되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구나. 거기에서 노년기가 되면 특별히 미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 만든 세계가 아름답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선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선비가 되시는 거니까요. 사람은 정답을 알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답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헤맬 필요 없이 정답 알고 싶으면은 그대로 다른 모든 책을 뒤로 하고 성경으로 직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직행하면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책이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궁금한 게 많았는데 내가 궁금한 걸 상담하시는 분에게 궁금한 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딴 얘기만 계속 하다가 딴 얘기 듣다가 질문 잊어버렸거든요. 나중에 구원을 딱 받으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그날 구원 딱 받으면 기본적인 궁금한 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창조주가 세상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뭐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구원 다 받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궁금한 건 별로 궁금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성경 속에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미래를 보고 싶잖아요. 성경 속에 들어오면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좋은 세상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통제 시대가 온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10년 안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알파고가 2세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1만 년 동안 할 일을 200초 안에 끝낼 수 있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걸 응용해 가지고 만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처럼 생긴 거기에다가 그런
아주 인공지능 컴퓨터 그걸 머릿속에 이제 여기에 딱 사람 고개다가 이제 우상에다가 딱 뒤집어 씌우면요. 완전히 아주 무시무시한 완전 통제 사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은 이것이 인간에게 완전히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악마가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악용하기만 하면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는데 성경은 미리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번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곳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티오피아의 스바오 여왕은 자기 궁금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1500km가 넘습니다. 근데 여왕인데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대신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어도 자기 궁금한 걸 풀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1500km 넘는 곳에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인생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올 때 황금을 4톤 이상 가지고 왔습니다. 4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드렸습니다. 다. 왜? 인생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만일 솔로몬이 인생 문제 못 풀어줬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도로 가져왔던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기꺼이 그냥 다 줬거든요. 인생 문제 풀은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심고 그로부터 900년이 지나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가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의 전도로 마차 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구원받게 된 것도 그게 바탕을 누가 깔았습니까?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인생 문제 풀도록 솔로몬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요번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해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하나님 발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욥기에 나중에 답이 다 나옵니다. 욥은 모든 크리스천의 일종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욥처럼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해주시려고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하고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왜에 대한 해답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욥기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욥이 여러 달째 공고를 받고 수고로운 밤이, 보통 이제 이게 막 벌레 같은 것이 괴롭게 할 때 보통 밤에 또 특별히 괴롭게 많이 하거든요. 밤에. 밤에 더 힘든다니까요. 낮에는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바깥에 햇빛이라 쬐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게 밤만 되면요. 밤만 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또 밤이 또 오는 거예요. 이 밤을 어떻게 견딜고. 그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욥은 앞에 2절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왜 이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이 말을 하냐면은, 욥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종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종은 빨리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은 것처럼 너무너무 힘드니까 품꾼도 막 너무 고생되기 일하면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어 되고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아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 안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때는 아,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만 없다면. 욥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영혼도 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12절에 여기 11절에 그런즉 내가 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그런즉 내가 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지금 몸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영혼에도 엄청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괴롭지요. 마음도 괴롭지요. 몸 전체도 괴롭지요. 그러니까 안식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안식을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어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욥입니다. 그 중도동에 시달리는 것처럼 고달픈 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구하고 있는데 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안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편 95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다시 안식을 고론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 안식이었으면은 더 이상 안식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말하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고 진짜 안식은 다윗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안식은 그림자적인 안식 말고 참 안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참 안식을 말하는 거다. 그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참 안식을 가져왔으니까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인간 범죄로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 안식을 줬는데 그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참 안식이었으면은 더 이상 안식을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편 95편에 안식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95편 11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는 안식인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녀가 3명이 물에 더 내려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자식을 건져냈습니다. 그 한 자식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안식이 있고 아버지가 그 자식 살아난 자식에 대해서는 쉴 수 있잖아요. 나머지 두 자식은 떠들어가고 있으면 못 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안식하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준비해놨는데 구원 받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서 죄짐을 다 맡길 때 비로소 영혼은 안식하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요 예수님의 그 안식,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안식이 있거든요.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쉴 수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무슨 영혼의 기쁨이 있겠어요? 사형수가 해방돼야지 정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지 안식이 있는데 그 죄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죄짐을 딱 벗은 사람은 영혼이 안식하고 쉬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구원받을 때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구원받을 때 영혼의 안식이 왔습니다. 또 그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영혼이 딱 구원받는 건 딱 한 번으로 구원되지 않습니까? 즉시 죄짐을 딱 벗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삶 속에서도 이게 힘이 있으려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 뒤를 따를 때 마음이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못 쉬어요. 막 경쟁심이 막 너무 치열한 사람은 마음이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이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얻냐면 일단 마음이 낮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 온주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온유한 겁니다. 온주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 멍에를 메고, 특별히 온주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과격하게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교만하면은 마음은 못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해요. 가볍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짊어지우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정말 마음이 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은 몸이 쉰다고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몸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쉬는데 마음이 쉬는데 몸이 쉰다고 안 했습니다. 몸이. 이제 자,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몸은 피곤한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자, 밤이 오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일 못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면 우리 일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구원, 이제 이상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욥이 지금 뭐 육신적으로도 아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과 생각으로 정신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욥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속에서 고생하도록 하나님 정하셨고 남자는 밖에 나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고생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말하기를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이름을 노아라고 아니라고 지었습니다. 위로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기 편한 대로 먹고 살고 할 때 셋의 후예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면서도 이 땅에선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일단 우리가 아담 자손으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애기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안 울면 허파업 시켜야 되니까 그냥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날 때 응애 울고 태어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태어날 때 고생과 수고할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만한 상 어찌 살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과 수고입니다. 전도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그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대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되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참된 안식이 없잖아요. 전도서 6장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적합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우리 시대에 막 정보가 막 넘칩니다. 물량이 넘치고 땅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우리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1번 밑에 원론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일을 더하게 하는 많은 원론이 있다. 우리 시대만큼 막 토론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막 별 얘기들이 다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정한 낙이 뭔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낙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죽음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구하리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정말 아주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 375페이지입니다. 5장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대체로 부한 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잔뜩 쌓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거둬 잡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연락합니까?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여기 도살의 날이라고 해요. 도살의 날. 도살이 짐승 죽이는 날입니다. 7년 환란은 도살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점점 굽어져서 조금도 펴니까 딱 90도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귀신들을 조금도 못 펴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래도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회당 뒷자리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수하시니 그대로 쫙 펴졌지 않습니까? 자, 그 여인이 다니는 모습 보십시오.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18년 동안 딱 굽어져서 아래만. 땅 바닥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 돼가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 샀고 추구하고 땅에다가 모든 걸 샀는 거예요. 땅에는 혼한데 위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다 짐승처럼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수받을 때 쫙 펴서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비로소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받으면은 나머지는 짐승이니까 도살의 날 들어가면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1년 홍수 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7년 혼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살아도 고생이고 죽어도 고생이라고요. 여기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언제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살면은 그 인생은 앞에 파멸이고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이제 영원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 달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지옥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이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생한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한다. 밤이고 낮이고 한순간도 못 쉬는 겁니다. 욥은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낮에 햇빛이라 좀 쬐고 하면은 고통이 있지만은 조금씩은 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옥은 밤이고 낮이고 못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 CRP에서 환자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줍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성경의 풀무불이라고. 그래서 욥도 나 너무 큰 고통당한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봤다면요, 이런 고통도 아무 고통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밉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네로 황제의 박해 시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이제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린 닥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막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도 있고 또 주님이 시련도 주시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시련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 성도가 된 사람에게도 거꾸로 못이 박히는 것도 허락하시고 화형도 허락하시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허락하신다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의인이 되고 겨우 구원이라는 건 영원 구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산다는 것 자체가 안 쉬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주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징계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자는 자는 핍박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통과하고 네로 황제 박해 같은 것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주님 앞에 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어떠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빚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떤 고생과 어려움이 주어지지만은 그 뒤에 참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 했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는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주님이 나중에 그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 고통에서 결국은 벗어났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안식하고 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욥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참 고생도 많았지만은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는 이제 몸까지 완전히 쉬는 안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욥도 자기가 지상에서 행한 일이 저 천국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고생에 대해서 주님이 그 안식을 다 심을 준비해놨어요. 종은 죽도록 일하지만 그래도 밤에는 쉴 수 있잖아요. 쉼이 옵니다. 수고가 있지만은 쉼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은 있지만은 틀림없이 안식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2절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용돼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곡에 대한 삭스를 소망합니다. 욥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고생할 때는 보상을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보상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욥만 준비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일터에 들어와 있는 일꾼입니다. 품꾼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원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상은 주님이 실제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 걸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시대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내가 주를 상이 내게 해서, 내가 주를 상이 내게 있다. 주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 손에 상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급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내가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가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시는 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르실레가 다윗이 오를 때 공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윗이 나중에 아주 후한 상을 줬습니다. 아수에로 왕도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데 주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상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은 물돼지 가죽입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돼지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세마포 앙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딱 봤을 때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우중충하잖아요. 참 초라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돼지 가죽을 싹 꺾어보면은 붉게 물들이는 순양 가죽이니까 빨간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라한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니까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더 꺾어보면은 염소털, 염소가 까만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흰 염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염소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걷으면은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바로 세마포 앙장이 나오는데 그 자색, 청색, 홍색, 흰색, 그 사복음서의 그림자입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마태복음 그림자고, 흰색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누가복음, 청색은 하늘색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붉은색.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얻되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걸 다 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후히 주시는 걸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욥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고 싶어서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해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상을 잃지 말고 다 얻으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가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이집트의 모든 부하를 포기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왜 포기했느냐?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과 보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구약의 대표가 모세고 신약시대의 대표가 바울사도인데 둘 다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 와, 천국에는 누구든지 근자가 될 수 있구나.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란 말이 나와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누구든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은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다른 사람 실족도 안 시키게 되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는 소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작은 거 하나도 크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 판단도 두려워하게 되고, 형제자매들도 당연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게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크게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섬기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작은 것도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크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글에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생들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여,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도 내 인생을 내가 드립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품고는 삭스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고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냉소한 거로 써준 것도
우리 가정생활 모든 것도 다 상기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웃으면 안 읽히시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도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웃으면 안 되는데 종들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상전들아 나오는데 23절에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유업에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래서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전체를 주님은 다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다 상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상이 특별하게 크다고 한 것이 뭔지 아시죠? 신앙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건 상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수고는 세상의 보상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서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자꾸 쌓고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사는데 저 위에 쌓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조지 트루엣이라는 한 목사님이 한 사람 초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어떤 부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는 아주 전망 좋은데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는 무일푼이었는데 이제 보십시오 목사님. 이 동쪽도 다 내 것입니다. 서쪽도 내 것이고 남쪽 북쪽도 다 내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쫙 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일구었다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위를 가르게 하면서 위에는 얼마나 쌓았습니까? 위에는 안 쌓은 거예요. 사방으로는 다 쌓았는데 위에는 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위에다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루터가 이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손에 많은 것을 소유해왔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의인 루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의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상기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느냐? 그게 상기된다고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관대했느냐? 접대를 잘했느냐?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느냐? 교리에 충실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느냐? 고난 받을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느냐?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보시고 그걸 정확히 카운트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울음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이제 그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면서 황제가 되자마자 그 타르탄들에게 이제 다음 같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권리를 4대 후손까지 이어줄 수 있다.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고 같이 고락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창세기 15장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상급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상급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우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걸 다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가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태양계가 컵이라고 하면은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합한 그 정도 크기가 은하계고 그게 컵 하나가 태양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컵 하나를 이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한 1천억 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야, 너 은하계 한 개 가져.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라고 왕 왕이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아주 엄청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보상이 크면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오늘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100억 주겠다 하면 할만하잖아요. 너 하루 종일 수고하면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즐거운 겁니다. 자, 욥에게는 주시는 보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게 전쟁이지 아니하냐.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전쟁들이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전쟁이 있고 전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종이 수고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은 저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홀연히 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진 빈도, 대형 지진 빈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통이 이제 아기가 이제 가까이 이제 나오게끔 되면은 진통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수축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나올 때가 아주 가까워지면 아주 진통이 너무너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지진 빈도수에도 얘기하면서 1880년에서 1890년에 대형 지진이 1회 있었답니다. 1890년에 1회, 1910년대에 3회, 20년대에 2회, 30년대에 2회, 40년대에 5회, 50년대에 4회, 60년대에 9회, 70년대에 13회, 80년대에 46회, 90년대에 53회, 2010년 넘어가면서는 2000회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심해지다가 이제 2000 넘어가면서는 이게 너무 심해지는, 기근도 이제 질병도 갑자기 확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종이 저물기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는 것이 맞고, 우리는 환난 전에 삶에 속에 있는 걸 미리 다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뭐잖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욱 희생하며 수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8장 1절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4절 빛 되게 하소서.
빛 되게 하소서.